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흥태의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그동안 매니저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셨죠? 저희가 직접 해결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들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의문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세 상승 시작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3% 이상, SK하이닉스는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지수가 앞으로의 훈풍을 말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SMJYP 엔터테인먼트 밸류업 편입, 미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며칠 전 개봉이 됐죠. 그때 SM과 JYP도 편입이 됐는데요. SM은 5% 이상, JYP도 4% 이상의 상승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명쾌한 대답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급족 같은 네 종목 지켜야 되고요. 시장 대응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받아서 모아 정리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Q&A 한번 해볼 텐데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배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자, 반도체부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18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5천원 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훈풍인 건데 지금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가이던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게 훈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흥태 매니저님, 네. 뭐 그렇다면 저희의 우려가 살짝은 불식된 것 같은데 대세 상승으로 저희가 여겨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프리장에서도 뭐 1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들에 대한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대세 상승장으로서 이어가면은 좋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워낙에 낙폭이 컸던 것만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HBM으로서에 대한 워낙에 또 시세를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에 대비해서 가격들을 좀 조금 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좀 코스피 거래소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급등해서 뭐 기분은 좋은 시장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락은 뭐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한두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웰에 대한 대량 생산을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들 때문에 아마 하반기 끝자락으로 간다라면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힘이 갖지 않을까. 하지만 뭐 HBM 관련된 기업들은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조금 너무나 과도하게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할 거고 그 안에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린다라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 CXL이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이런 소부장 업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기준 매니저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사실 월요일장에서 저희가 시장 이 Q&A 시간에 반도체는 여전히 관심 유효합니다라고 힌트를 주셨고 그때 따라가신 분들이 오 따라가길 잘했다라고 느끼실 법한 오늘이에요. 이게 단기 반등도 반등인데 혹시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까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뭐 25년 이상 증권사에서 30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증권시장에 30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고서가 이제 윈터룸스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닥을 어떤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2021년만 유일하게 그때 삼성전자가 10% 정도 조정받았을 때의 보고서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요번에는 지금 이제 거의 반도체가 30% 이상 조정을 나왔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서는 셀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경험치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11조 정도로 팔았다가 이제 웬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죠. 오늘 지금 현재 3,500억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셀 많이 팔았고 이제 더 팔 자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올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업계 3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가 83억 달러였는데
87억 달러로 지금 현재 상향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으로 13%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아니고 봄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를 열심히 담아도 제 생각에서 그때 반등했을 때 대개 15%에서 20% 대장주들이 올라가더라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조기준 매니저를 좀 데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봄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게 기준 매니저님의 의견. 좀 세세하게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신 김웅태 매니저님 의견도 참고해 볼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올라온 게 엔터즈예요. 오늘 FN 가이드에 어떤 리포트들이 올라왔나 아침에 쭉 봤더니 엔터즈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데 하나 눈에 띈 건 엔터주가 가는 방향은 맞다. 근데 다 목표가를 하향을 했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 좀 드는데 일단 SM과 JYP 엔터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SM이 지금 5% 넘게 상승하는데요. 흥태 매니저님 어떻게 엔터주 이제라도 보기 시작할 때입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실적이죠. 네,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하이브에 대한 잡음력들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뭐 반등을 하면은 뭐 좋겠지만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또 강한 흐름으로서 전반적인 일반 업종들이 강하기 때문에 엔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고 있겠지만은 사실 밸류업에 들어갔다는 기준 자체가 약간 좀 애매모호했던 기준이다 보니까는 꼭 들어간 종목들이 다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락적으로는 과대낙폭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M이라든지 JYP 엔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실적 자체가 지난 1, 2분기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편입을 했던 기대보다는 실적을 보면서 좀 나타나자 하면서 실적 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물론 많이들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들 빠졌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큰 신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제 컴백 시즌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를 기준을 맞춰서 아마 하반기부터 조금 더 11월, 12월 달부터 한번 그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심을 갖긴 갔는데 지금이 아니라 네. 진짜 연말 되면 그때부터 실적 확인하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흥태 매니저님의 엔터주 의견이에요. 근데 뭐 엔터주 안에 포함된 아티스트들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 잘 모릅니다. 알고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도.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BTS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요.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팬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준 매니저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이제 수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밸류업 때문에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밸류업이 나중에 이제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엔터주들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한번 JYP 외국인 지분을 봤는데 한때 이렇게나 많이 외국인 지분이 있었나라고 보는데 작년 2023년에 뭐 47%대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15%까지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때 뭐 외국인들 일본 쪽에서 엄청나게 우리 엔터주를 많이 샀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사는 건 봤는데 제가 이제 꼭지를 47%대 45% 이상 매수를 했다가 지금 8만큼 팔았다. 15%대까지 빠졌고 더 팔 자리는 없고 그다음에 수급상에 S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5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뭐 5만 원 밑으로 갔기 때문에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실적과 상관없이 엔터가 너무 장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수급이 다시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JYP, SM, 하이브도 좋고요. 거기에 이제 DOU 관련해서도 DOU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M, JYP 엔터, 하이브도 좋지만 디어유도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니저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자리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 내일도 역시 의문 타파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프타임에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종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 시간으로 이어질게요.